오늘은 그 중에서 관계 대명사를 공부하세요. 새들이 안 보일 텐데. 관계 대명사. 그렇다면 윤진이야? 관계 대명사는 알았어. 아니, 어감이 딱 붙지 않냐? 그래서 계속 부르고 싶어가지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윤지야, 내가 너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는 김춘수의 꽃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럼 수학? 세 글자가 돼야 중독성이 있어요. 수학, 한 글자가 수학. 아, 뭘 붙여야 되는데, 수학? 얘는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역할을 하겠어? 접속사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역할? 얘는 같은 뜻의 단어가 뭐라는 거야? 명사이거나 대명사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뭐라고? 같은 뜻으로 쓰여. 오케이? 영작 시간이에요, 영작 시간. 그래서, 한국말 생각해야 되는데. 요세 개의 문장을 쓸수 있으면 오늘 끝난 거야. 오케이? 생각해.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 너희들한테 안 넣어줄 거야. 자, 봐봐. 이런 거 쓰고 싶어. 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아, 뭐 썼냐? 나 까먹었다. 아씨. 15로 하자. 아씨.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용산과 이런 것들. 한번 써보자. 이 문장.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나는 그녀가 사준 그 가방을 이런 것과 세 번째. 그녀는 그것의 가격이 매우 비싼 집에서 살고 있다. 이 세 개의 문장을 우리가 오늘 쓸수 있습니다. 자, 보자. 그 뭐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야, 얘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렇지? 얘를 관계사로 쓸수 있다는 거야. 응? 응? 응?
나는 그녀가 사준 그 가방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녀가 사준 그 가방. 윤지야. 아무 쪽 이건 이렇게 했어. 아니 너무 재밌잖아. 자 그럼 윤지야 여기서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사 절일까? 그렇지. 가격이 매우 비싼 여기까지가 집. 좀 꾸며준다. 요 파란색을 쓴 게 관계사를 쓸 수 있으면 오늘 성공됐으네. 어? 자, 그럼 보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오늘 관계대명사인데. 요걸 잘 봐봐. 앞에 같은 명사가 있다고 했지, 같은 명사. 요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거 뭐라고 해? 윤지야, 옆에 있는 수왕. 저런 거 뭐라고 그래? 수왕. 자, 조준아 쉬고, 수왕. 수왕.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관계사 앞에 이렇게 같은 명사. 어려운 말로 선행사라고 하지. 오케이. 자, 잘 봐요. 선행사가 있고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쓸 거야. 그럼 이 다음에 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보자 이거야. 간략한 예를 통해서 일반화 시킬 테니까 삼아. 너맨 아주 관계대명사 종류는 안 배웠으니까 봐봐. 여기 관계대명사 오케이. He is reading.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책을 읽고 있는 남자를 쓰고 싶은 거지. 책을 읽고 있는 남자. 그럼 뭐라고? 같은 명사가 지워져야 된다 그랬지. 얘가 없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책을 읽고 있는 남자가 되는 거야. 되나? 지금 연희야? 네. 그러면 이 문제 he is reading에서 he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he is reading에서 he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대명사지. 그 대명사긴 한데 여기서 지금 나 뭐 지은 거야? 주어를 지은 거지. 아 그럼 요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he 역할도 하는 거네. 그지? 맞아? 요거를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래. 에? 주어가 빠져있는 거. 첫 번째 뭐야? 앞에 명사가 있고 이건 종류 쓸 거야 이제. 요 종류들이 있으면 요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있으면 이 다음에 뭐? 주어가 없는 동사부터 써서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요만큼이 얘를 꾸며주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 앞에가 사람이면 who를 쓰거나 앞에가 사물이면 which를 쓰거나 둘 다 쓸 때 모르겠다? 그럼 뭘 쓴다? 대주 쓴다. 되나? 대주 쓴다 이거야. 이게 첫 번째. 이해돼? 그러면 자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 성취하다부터 떠나서 성취하다. 성취하다가 뭐요? 응? 성취하다가 뭐 성취하다. 성취하다가 영어로 뭐요? 아, 이 자식아, 성취하다가 어치부 아니요? 어치부. 오케이? 그럼 자신의 목표. His own. 골.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요걸 가지고 윤진이야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을 써봐. 지금 써봐, 지금 써봐. 말로 해, 말로, 말로. 생각할 시간 닥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여기 넣는 거잖아, 여기.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갈 거 뭐야? 아니, 한국말로. 한국말로 여기에 들어갈 말. 뭐 작가? 작가 어디 있어?
빡! 자, 성취한 사람. 뭐뭐하는 명사. 뭐뭐하는 명사니까 요게 들어갈 말은 뭐야? 얘들아? 이현아? 뭐야? 사람 그지? 뭐가 되는 거야? 더맨.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사람. 자, 한 번만 다 써줄게. 얘는 사람이 들어가. 쓸 땐 여기 뒤에 쓰는 거. 뒤에 쓰는 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뒤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써야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되는 거야. 돼? 되지?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목 때문에. 그러면 봐봐 더 맨 써 사람이야 쏘아?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대. 그러면 he achieved his own goal. 그러면 꾸며주고 싶어. 이렇게 꾸며주지. 전체가 꾸며주는 거 쓰고 싶은 거야. 그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을 쓰고 싶어. 어? 근데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네? 그럼 이 새끼 지우고 여기다 뭘 쓴다고 써요? 어. 쓰나? 뭘 쓴다? 대수 쓴다 이거. 돼? 되냐? 다시. 영어에서 뭐라고? 이렇게 뭐뭐한, 뭐뭐하다가 뭐뭐한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있을 경우에 우리 뭘 생각할 수 있다? 관계사를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그 중에서 오늘 뭘 배우냐? 관계 대명사를 배우고 있고. 되냐? 요거를 원래대로 쓰려면, 영어대로 쓰려면 어떻게 돼? 사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이러한 순서로 써야 되고. 됐어? 그럼 사람이라는 단어 쓰면 되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다 쓰면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이면 앞에가 사람이면, 앞에가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됐으면 된다, 이거. 돼? 돼? 독침 발사. 뿅.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이럴 때부터 웃는데. 연기파야. 됐어, 여기까지? 편집. 자, 이번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니까, 뭐뭐를 해준. 이번엔 그녀가 사준을 써보자 이거야. 그녀가 사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봐. 핑 잘해. 여기다가는 내용을 쓸 거고, 여기다가는 예시를 쓸 거야. 그니까, 봐봐. 어떻게 쓰는 거야? 가방. 쓰고 그녀가 사준 뒤에 쓰라는 거 아니야 그지? 어? 이렇게 어. 꾸며준다는 얘기네 그지? 그러면 잘 보면 가방은 the bag야 the bag. 그녀가 사줬대. 네? 그녀가 나한테 샀다 쳐봐. 그녀가 she. Me. 사줬대. The bag. 원래는 그녀가 나한테 가방을 사줬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잖아, 그지? 맞아? 여기서 같은 말 있어? 같은 말? 뭐 있어? 뭐 있어, 뭐?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니? The bag. 그렇지, the bag 있다가, the bag.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얘를 지워. 그렇지? 쓰면 안 돼. 지금 뭘 지웠어? 이 문장에서 she burned me the bag. Burned me the bag. 뭘 지운 거야? 목적어를 지운 거지. 목적어. 네, 목적어를 지운 거야. 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쓰일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 목적어 역할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맞아? 얘는 주어 역할을 주는 거고. 얘는 주어 역할을 주는 거고. 맞아? 얘는 목적 역할을 준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뭘 쓰겠다 이거야. 그거를 공부해야 돼. 앞에가 선행사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여기는 뭐가?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하는데 이번에 뭐 없어? 같은 말이 뭐였어 이번에? 목적어 대가 이게 없을때 오케이? 똑같이 얘가 사람이면 뭘 써? 이번에는 후나 훔을 쓰고 사물이면 위치를 쓰는데 둘 다 했을 때는 뭘 쓰라고? 댄스 써라. 그러면 이제 뭐라 하는 거야? The bag, 위치나 that she bought me. 이래 있지. 됐나?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됐어?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의 패턴을 쓰지 않고 졸라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뭐뭐 함으로 써 있는 거, 뭐뭐 함으로 써 있는 건 무조건 뭘 생각하는 거야? 관계사를 생각하는 거야. 관계사. 오케이? 틀려도 좋다 이거야. 뭐는 무조건 대를 써버려. 오케이? 너희들한테 어려운 건 이제 여기에 뭘 쓸 것이냐, 목적을 빼고 쓸 것이냐, 주어를 빼고 쓸 것이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아주 프리하게 써갖고란 말이야. 틀린 건 내가 숙여내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연습하면 되잖아, 그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딱 두 가지. 뭐뭐 한으로 끝나는 말들이 다 관계사면 그때는 다 대수로 문장을 쓴다 이거야. 오케이? 좀 이따 연습해 할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뭐야? 가격이 매우 비싼 집이야. 집이야. 가격이 매우 비싸.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네. 그치? 써봐. Her house. 이상한데? 가격이 매우 비싼 거 맞아. 집도 잘 썼어. 같은 단어가 없어 보이지 않냐? 중복되는 단어가 없어 보이지 않아? 아니 이게 어디를 봐도 집이 없잖아. 그치? 뜻이 말고 it's 그거 넣으시. 그럼 여기서 뭐의 가격에서 뭐의 가격? 집의 가격. 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소유격이라고 한단 말이야. 소유격. 오케이? 지금 뭐가 같은 거야? 앞에 있는 더 하우스와 이츠 같은 거네. 이츠. 그지? 이걸 쓰면 안 돼. 이걸 쓰면 안 되고 이거 대신에 뭘 써줘야 요 전체가 다 얘를 꾸며주듯이 뭐뭐한으로 해석이 될까? 오케이? 아까 뭐라고? 얘를 쓰면 아 얘가 목적 역할을 해준다. 쟤를 쓰면 아 얘가 주어 역할을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뭘 써야 아 얘가 소유권 역할을 하겠구나 를 알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쓰고 명사 여기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얘는 소유격이 없는 주어 동사를 쓰려면 뭘 써야 되냐? 얘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뭘 쓴다? 후즈를 쓴다. 이때 대신 절대 안 쓴다. 오케이? 돼? 선행사는 후즈 아니지? 선행사는 명사.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 자리? 더 하우스
whose price is very expensive? 그러면 비싼, 가격이 비싼 집을 쓴 거야 지금. 되냐? 필기. 자, 오늘 한 것을 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말로 땡땡땡땡 하는 명사를 썼을 때 그걸 영작을 해라. 못했나? 영어를 쓸 때는 요 명사를 앞에 써야 되고 땡땡땡땡 하는을 뒤에다 써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써야 된다?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고 그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who, which, 대신 있는데 이렇게 쓸 때는 뭐야? 주어가 없는 문장을 쓸 때.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명사 다음에 who나 whom이나 위치나 that을 쓰게 된 경우에는 뒤에 뭐야? 주어는 있지만 동사 다음에 목적어인 명사는 없어야 돼. 오케이? 돼? 들어와. 세 번째는 뭐가 있어? 명사 다음에 후즈를 쓰게 되는 경우는 아주 이쁘게 문장을 쓰면 되지만 얘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소유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됐나? 공통점 보자. 공통점. 이 전체가 다 뭐 해주는 거야? 뭐뭐하는으로 해석해 주겠다는 거야. 됐나? 그러면 쓸 수 있어. 수험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몽상가들이다. 모른다는 물어봐. 영석해. 더맨. 후턴. 중요한 건 빨간. 후. 어치. 어치. 가방을 잃어버렸다. 나는 lost the bag. 내가 여기까지 써줄게. 그 다음 which she 그렇지. but me. 마침표 찍어. 찍어. 됐지? 그럼 뭐 어떻게 잘 썼지? 이 문장의 주동사는 됐어? 근철 마지막. 잠깐만 기다려. She is. She is 살고 있다는데. She lives. 아아아아 living. 맞아. In the house. 그렇지. Who's price is very expensive.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만큼이 뭘 꾸며준다? 이렇게 꾸며준다. 근데 됐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급한 그